랜덤하면 안 되지. 자, 이번에 할 거. 자, 거북이 했고, 나가 했고, 해골입니다. 해골 여섯 번째 거. 해골 제가 한번 해봤는데 좀 어렵던데요, 캐릭터가.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거 같았어요. 최지훈님, 예, 패배 배팅. 오케이, 패배 배팅 확인. 초반에 일단 10원짜리 앞에다 지워줍시다. 지워주고. 고만고만하거든요, 타워가. 뒤에 좀 없는 집. 미쳤다. 자, 90원짜리 하나 넣을게요. 자, 잡아주고 20원짜리 하나 더. 잡아라. 잡고, 잡고. 누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랑 여기랑 점사해서 잡아주고요. 한 마리 살짝 흘렸거든요. 30원짜리 하나 지어줄게요. 뒤로 빼고 70, 90원짜리 하나 더 짓고. 이렇게 되면 체제전환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3마리 들어갔으니까. 90원짜리 체제전환 끝났어요. 여기 넣어주고요. 일단은 타워 좀 볼까요? 다른 타워? 해골 한 분, 웬디고 한 분, 우거 한 분, 드래곤 스폰 어리어 한 분, 판다 한 분. 헐, 동물농장 있네. 근데 동물농장 다행인 거는 타입이 저랑 같아요. 일단 위안되는 건 타입이 저랑 같다. 이제 해골이랑 같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같은 타입에 힘들고 같은 타입에 좀 쉽다는 말이겠죠. 9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줄게요. 잡아주고. 영웅. 나 웬디고가 달리기 시작하네요. 한 마리씩 잡읍시다. 90원. 여기도 하나 지어줄까? 1번. 270원짜리 가까이 되나? 90원짜리 하나 더. 네, 현재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힘든 타입이 헤비거든요, 헤비. 이거 다음이죠. 90원짜리 하나 더. 지금 20라운드구나. 20라운드면 아직 그렇게 막 극명하게 힘들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진 않고 그냥 조금 힘든 정도. 먼저 이렇게 피 많은 애들 위주로 점사해주고요. 43. 초록색 피 먼저 잡아주세요. 270원짜리로 체제전환하죠. 영웅 한번 때도 힘들어요. 제가 힘든 타입이 헤비랑 영웅입니다. 헤비랑 영웅.
파이팅. 민수님 승리 배팅 확인. 27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왜 이렇게 가래가 끼는 거지도? 됐다. 안 됐는데? 크리스탈 초학년이구나. 단비 피지 말고 이겨보십시오. 네, 내매 유비 냄새 나는 유비님 승리 배팅 확인. 270원짜리 저기.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아요. 제가 흡연했을 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이랑 같이 담배는 무슨 맛일까 같이 한 번 입에 대가지고 후 하고 바로 던져버렸어요. 너무 독해서 그리고 바로 콜록콜록콜록 한 다음에 바로 던져버렸어요. 그린 드래곤 헤비 아머. 오, 잘 잡는데? 동생분의 나쁜 일로라고. 제 동생도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뭐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죠. 호기심. 270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점사로 이제 잡아줄게요. 영웅어. 대충 해도 깨는 슬타라고? 덜덜덜. 어떻게 대충 해도 깨지? 오버. 왜 이리 장면이 많아? 꼰대 새끼 맞아. 오늘부터 난리 났군요. 초등학생 때부터 발랑 까졌다고요? 발랑 까진 게 아니고 한 번쯤 칸지 않나요? 한 번쯤 펴보지 않나? 초딩 일진. 저 일진 아니었습니다. 일진이들 아니에요 제가. 좋아 좋아. 현재까지 되게 무난해요. 35라운드. 이분도 저랑 비슷한 빌드죠 보면은. 그쵸? 258. 27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슬슬 이제 헤비 아머 때 많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헤비 아머랑 건물 아머, 이제 영웅 아머 세 개가 이어지는 이제 트리플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개가 저는 굉장히 힘든 타입입니다. 그 전까지는 되게 편해요. 근데 이 세 개 때는 좀 컨트롤 빡세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일진 모임 이름이 있어. 남성인이 브릿지 파 행동대장입니다. 그 뭐예요? 브릿지 옛날에 그런 건가? 그 앞에다가 브릿지 넣었잖아요. 머리 한창 때. 제가 어렸을 때 막 브릿지 넣고 다녔는데. 그때 그 이름이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매직 키든가? 매직 가족이 있었는데 거기서 브릿지를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 마법사 가족이. 그래가지고 브릿지가 한창 인기가 있었죠. 뭐가? 주황아 그리하면 절대 안 된다고. 창균님한테. 아 맞다 마술이
매직 마술인가? 뭐 그거였던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추억에 그것 때문에 브릿지가 한창 유행이었죠. 저희 집안은 좀 보수적이어서 그거 했다가 바로 저는 지웠어요. 네. 그거 했다가 집에 왔더니 아빠가 머리꼬리 그게 뭐냐고 바로 브릿지 지웠습니다. 헤비야 뭐. 프로스팅 여기 하나 지어줄게요. 오, 잘 잡는데? 네? 되게 잘 잡는데요? 아니 발라당 까지면 브릿지 그때 다 했는데 뭐 발라당 까져요. 부모님 허락 없이 했다고? 아 그때 그냥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해보라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주셨어요. 유행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예 해주세요 그랬지. 공짜로 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요. 뱀파이어 그때부터였나 내가? 혹시? 그때부터 탈모가 아닌가? 아 요즘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보면 소갈머리가 없다던데. 엄마 제 머리 보면 소갈머리가 이렇게 없어지냐고 남자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부터였나 탈모 온 게? 공짜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프로스 여기 앞에다가 하나 더 배치할게요. 6학년이면 다 컸지 신경쓰지 마시죠 이런다고요? 6학년에 무슨 다 커요. 6학년이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을 텐데. 나는야 270원짜리 하나 더 지어줄게요. 여태까지 진짜 무난한데요? 이게 달리는 사람이 그 타입이 비슷하면은 되게 편해요.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되게 편하고 힘든 한 판이 되든지 둘 중 하나죠. 근데 지금은 카오스 타입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주황님도 카오스죠. 분홍님도 카오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이 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웬디고는 슬슬 힘 빠질 때가 됐고 슬슬 이 친구 동물농장이 힘 받을 때가 됐죠. 컨트롤 좀 잘해줘야겠는데요 이거? 잘할 필요가 없나? 자, 270원짜리 하나 지어줄게요. 자, 프로스 하나 넣어주고요. 건물 아머를 검수 점차를 꼭 해줘야겠죠. 점사. 오케이. 잘 잡았고. 영웅 아머가 힘든데, 이거 제 생각에는 큰일 난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큰일 난 느낌. 풀릴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괜찮나요? 잘 잡았네, 이 정도면. 잘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잘 잡았는데? 27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프로티 하나 지을게요. 얘 잡을 생각하고요. 얘 잡아. 잡았고. 점사 이거. 317. 27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 네, 아직 ING입니다. 아직 하고 있었어요. 코로니. 아니. 정작 제 저에게 올게임 노라이프를 뽑아주신 조크로고님은 어디 갔다 오신 거죠?
일단 여기다가 프로스티 하나 더 지어줄까요? 프로스티 하나 넣어주고 팔고 아머슬레이어 지어줄게요. 양쪽에다 지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아머슬레이어 여기도 지어주고요. 가운데 짓고 싶지 않았는데 가운데 지어버렸네. 초콜로그니는 로라이프에요? 지금 출근하셨나요? 촬영 중? 보통 같이 나누죠. 좋아요. 270원짜리 하나 넣을게요. 와 헤비 아머 너무 빡센데? 점사 피 너무 많이 흘리면 안 돼요. 피 체력 꽉 채워서 흘리면 안 돼요 절대. 270원 하나 더 브로스티 여기 지어주고 점사 이거 근데 저 잡았어야 됐네. 270원짜리 여기 하나 더 프로스티 여기 프로스티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 오는 건 여기서 잡읍시다. 저걸 못 잡았네? 얘만 잡아. 270원짜리 하나 지을게요. 프로스티 잡으려나? 못 잡으려나? 점사 잡았고 좋아요 디바인 아 속도 붙었나보다. 이 정도 속도면은 슬슬 지금 이제 동물농장의 속도가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810원짜리 하나 더. 동물농장의 속도가 너무 붙어버리면 저희는 너무 힘들거든요. 자, 프로티 여기 하나 지어주고 속도 많이 붙었네. 이제부터 엄청 빠릅니다. 810원짜리 하나 더. 아 지금 새벽 2시세요? 올클리어 뽑을게요 나. 아니 괜찮습니다. 올클리어 굳이 안 뽑으셨네. 잡고 810원짜리 여기 하나 지어주고요. 오케이 좋아요. 문제는 2번이거든요? 2번에 힘들거든요? 네, 여기부터 810번짜리 채워놓으세요. 뒷배치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810번짜리 뒤에 지어주죠? 슬슬 뒤로 빠져야 돼요. 물론 앞에서 막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앞에서 잡는 게 가장 좋겠지만 못 잡으면 어쩔 수 없고 810원짜리 지어줍시다. 이 많은 애들 먼저 점사해줘야 되고 지나갈 때 요런 애들, 피 많은 애들 먼저 점사해주세요. 여기, 네. 앞에다 810원짜리 하나 더. 여기도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세요. 피가 너무 많은데? 얘네들?
크루티 하나 더 넣어주고 589 얘 점타 오케이 오케이 2번은 잡았죠 810번짜리 하나 여기 지어줄게요 중요한 게 이런 애 피 많은 얘 먼저 점타 해줘야 돼요 당분간은 굳이 디패치 안 해도 됩니다 앞에 지어주세요 810번 하나 더 지어주고 저 뒤에서 알아잡아줄 거예요 저 정도는 지옥문 일단은 열렸습니다 30초 29초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 여기 플러스티 하나 저 같은 경우 영웅에다가 영웅에서 스킬 쓰면 가장 좋거든요 기억하고 있죠 영웅에서 스킬 써야 된다는 걸 810원짜리 810원짜리 계속 지어주고요 앞에다가 짓다가 뒤로 이사갈 생각 할게요 810원짜리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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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디움 아머죠? 810원짜리 미리 하나 짓고요 지금 보니까 미리 크로스티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기 다음이 되게 힘들 게 뻔하기 때문에 크로스티 살짝 더 준비를 할게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양쪽에 크로스티 걸어주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미디움 아머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810원짜리 하나 뒤에 더 짓습니다 헤비 아머 이 헤비 아머만 어떻게 막으면은 그 다음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헤비 아머가 가장 위험합니다 영웅은 스킬 써주면 되니까 헤비 아머만 어떻게 막으면 되거든요 미리 프로스티 지어두죠 이거 이런 애들 점타 좀 해주고 피 많은 애들 먼저 점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가 잡을 수 있습니다 프로스티 여기도 해주고 아 뭐 프리로 지나갔냐 얘들 예, 피 많은 얘, 피 많은 얘. 여기도 프로스티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거는 무난하게 잡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건물 아머죠? 지금, 조커님 놓쳤거든요, 해골님. 히드는 너무 앞배치 하면 저렇게 놓칠 가능성이 있죠.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이쪽에 가서 스킬 쓸 생각 할게요 초보자 스트 변신 가자 가자 스킬 자 들어갑니다 페잔트백 써줘야겠죠 지금 쓰세요 페잔트백 오케이 또 여기 810원짜리 더 지어주고 앞에 얘 팔아주세요 스킬 썼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막아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아머 슬레이어 이렇게 지어주고요 아머 슬레이어 가라 피 거의 다 빠져왔죠?
533. 앞에 있는 거 굳이 안 팔게요. 그냥 막을 것 같아요. 스킬 썼으니까.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 막았다, 막았다. 네, 뒤에 방각 하나 지었습니다. 예. 이번에 810원짜리 하나 더 추가하자. 여기다가도. 너무 프리패스해서 오니까 여기다가 프리스티 하나만 넣어줄게요. 좀 습도 좀 늦게 오라고. 810원짜리 하나 더. 무난하게 다 퍼클을 했네요, 이러면. 810원짜리. 좋아요. 퍼클 성공했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같은 경우, 4월이 535라서 이런 빌드를 해봤는데, 이런 빌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535짜리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좋아요. 승리.